자, 지금 보면은 빨간불 들어왔잖아요. 그 빨간불 들어오는 거는 여기 이제 빨간불, 파란불, 이제 보라색 불이 들어오는데, 지금 빨간불 들어온 거는 이 범위 있잖아요. 500에서 750 건을 맞췄잖아요. 이 범위 안에 안 들어가는 것들은 이쪽에 보면 398, 487 이런 거는 이 범위 안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불이 들어와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이 올리기 전에 먼저 유관선별로 해가지고 이 올릴 때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분류해가지고 올리라는 거야. 중학생들끼리, 고등학생들끼리 올리주라 이 말이야. 그러면 이제 이렇게 번거롭게 또 내리다 올리다 안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요 불이 들어오고요. 자, 그러면 지금 파란불은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지금 3수에서 5수인데 파란불 3개 들어왔죠? 그죠? 지금 들어왔잖아. 그죠? 요거는 맞아진 거예요. 그럼 요거 담으면은 2kg인 거예요. 그럼 2kg인데 그냥 2kg 하고 요거 보면 공사가 2040g. 요거는 약간 내 범위 안에서 2000에서 2150 했잖아요. 요 안에 범위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딱 되는 거예요. 파란 걸 들어오면 담고 또 보라색 불이 들어와요. 보라색 불이 들어오는 거는 요게 이제 2040, 2000에서 2150g 사이 범위 안 들어가는데 조금 봐. 몇 그램씩 오버될 때는 보라색 불이 들어와요. 그럼 요거 담을래 안 담을래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사장님 담고 싶으면 담으면 되는데, 그거 할 때는 담을다고 이제 담잖아요. 두 개를 덜어보면, 지금 파란색 불은 이렇게 파란색 불 들어왔을 때는 덜어도 파란색 불이 안 꺼져요. 남아있는 건 표제가 있잖아요. 그럼 이 보고 한 개씩 내리면 돼요. 이렇게 내리면 되는데, 보라색 불이 들어왔을 때는 이거 만약에 네 개가 불이 들어와서 사수가 내리뿌리면 불이 나머지 두 개는 꺼져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요거 잘 보고 두 사람이서 내가 두 개 내리고 저 사람 두 개 같이 내려줘야 돼. 그래야 안 그러면 내가 기억해서 3, 4, 6, 7이라고 기억하면서 내리든지. 그게 조금 헷갈려요. 예. 그렇게 하시고. 지금은 이제 보라색 불 들어왔죠? 예? 보라색 불 지금 들어왔잖아. 그죠? 보라색 불 드는 거는, 자, 2150g 했는데 2371g이라. 그러면 여기 아까 범위 안에 371g이 더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원래 범위에는 150g 주기로 했는데 지금 또 한 200g 정도 더 나가잖아요. 요거 담을래 말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이, 뭐, 담겠다.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들어보잖아요. 들어뿌리면 이게 보라색 불이 꺼져버려요. 그죠? 다른 게 돌아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요때는 내가 들다 할 때 같이, 두 사람이서 같이 빼주든지, 내가 그 불을 기억하든지 이렇게 하셔야 돼요. 다 했잖아요. 이제 한번 내려보세요, 이제. 한번 내려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내렸잖아요. 내렸으면 이제 오늘 여기 측정했던 숫자가 떠요. 여기 뜨죠. 아까 포장 한 세트 났잖아요. 포장수 한 세트, 총 그 안에 3수짜리 한 세트, 그 총 무게는 2040g, 평균 무게 680g, 3개 조합, 평균 조합은 3개에서 한 세트가 아까 맞춰졌잖아요. 파란불이. 그럼 여기 뜨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다시 내가 사장님께서 여기서 이 측정되는 값을 다시 다른 걸 하고 싶어요. 이 아까 처음에 2000에서 2150, 3수에서 5수, 575, 50 그 맞췄잖아요. 다른 걸 하고 싶으면 이 저장을 눌러야 돼요. 이 했던 작업했던 걸 저장을 눌러서 야가 사라져야만 여기 저장 자리가 다시 선택 자리로 바뀌어요. 그럼 아까 전에 처음에 뒤에서 했던 거 있잖아요. 그게 불러오는 거야. 그래서 이걸 잘 모르겠으면 저장을 누르면, 그죠? 여기 뜨거든요. 번호가 예를 들어서 1번, 그죠? 확인, 날짜, 오늘 뭐 2021년이다, 그죠? 확인, 뭐 오늘 뭐 9월 5일이다, 예를 들어서 9월 8일이다, 그죠? 9월 뭐 이게 뭐 8, 확인 했잖아요. 저장 누르죠. 저장 누르면 여기 없어져요. 없어지죠. 그러면 저기 선택이 뜨죠. 아까 저장이 있었는데, 그죠? 그러면 이제 선택을 누르면 요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에 이제 그 선택하기 전에 여기 아까 작업했던 게 남아 있잖아요. 저장하기 싫다. 그러면 이거를 5초 동안 누르면 돼요. 이게 또 5초 동안 꾹 누르고 있으면 이게 삭제돼 버려요. 내가 저장 안 해도 된다. 삭제돼 버리기 때문에. 그러면서 다시 선택이 떠요. 그럼 여기서 누르면 아까 입력하는 창 있잖아요. 여기서 뜨는 거예요. 여기 내가 입력해 놨는 게. 그래서 새로 입력하려고 그러면 뒤로 가야 돼요. 저 설정에. 설정에 가서 여기서 추가. 여기서 추가해서 다시 입력, 내가 필요한 그 2kg에 2150에 뭐 3수에서 5수로 하든지 아니면 500에서 뭐 900을 하든지 뭐 4수에서 5수로 하든지 그거는 이제 사장님이 선택하시는 거라. 그 입력을 10가지를 입력해 놓는 거라. 그냥 필요한 걸 입력해 놨다가 뺏어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엄청 간단해야지. 엄청 간단하게 만든 거예요. 자, 이제 해보세요. 자, 여기 메인 화면이잖아요. 여기서 설정 눌러보세요. 이제 입력을 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추가 이제 종류를, 아까 전에 이제 아까 했는 거는 3수에서 5수로 했잖아요. 그죠? 그럼 2kg 다 2kg잖아요. 2.0 확인. 그다음에 요 저 무게는 2kg에서 2150 할 거예요. 2200 할 건지 선택하는 거예요. 이제 2050은 아니죠. 2000 했어요 지금. 예, 2000g 2000 확인. 그럼 2000 여기 2200으로 해보세요. 2200 요거. 예, 2200
2220이니까 2200 0 0 0 확인 확인. 자, 여기 개수는 이제 그러면 이제 세, 4개에서 6개 하고요. 아니 4개에서 5개 해볼게요. 4개에서 5개 4개에서 5개. 그러면 이거는 그나마 아까 했듯이 여기부터 뒤에 거보다 여기를 높은 숫자라면 있는 게 안 돼요. 뒤에서부터 해야 돼요. 뒤에서 이거 아까 850g 정도로 해볼게요. 큰 거 나올 때. 그럼 여기는 이제 500g 500g 이상으로 해가지고 그죠? 500g부터 850g 사이 하겠다. 그래서 저장 누르면 이제 두 번째 또 나오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쭉 내가 원하는 걸 입력해놓고 이걸 불러내 쓰는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자, 그럼 또 추가하고 싶으면 추가하면 되고, 그죠? 이제 그다음 뒤로. 그럼 제품 측정. 이제 시작하잖아요. 측정 눌러보세요. 측정. 시작. 그러면 이제, 사장님 아까 전에 그 입력했던 거 있잖아요. 이게 지금 아까 참수에서 호수 했잖아요. 아까 앞에 했던 거 떴잖아요. 요 선택 눌러보세요. 여기 선택. 그럼 아까 두 번째 거. 터치. 예, 네, 됐어요. 뒤로. 아, 됐어요. 다 나왔어, 나왔어. 저, 그럼 500에서 850g. 사수에서 5수 2000에서 2200 떴잖아, 그죠? 그럼 이제 시작. 그럼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까 거기들 계속 이제 입력을 해놓는 거예요. 사장님 필요한 대로. 예? 설정해서 여기서 입력을 많이 해놓잖아요. 그러면 종류별로 입력해놓으면은 과수에 따라 이번엔 작은 거 담아가 많이 나온다. 그러면은 뭐 3수에 6수, 3수에 7수를 하든지 간에 그거를 이제 입력을 쭉 계속 하는 거예요. 해놓고 빼쓰는 거예요. 여기다가 한번 입력하고. 여기를 그러면 네. 지금 10가지 입력을 하시면 10가지 된다고요? 네네. 2kg 몇 개? 3kg 몇 개, 4kg에서 개수가, 그 가지수가 10개? 예. 지금 이제 범위가 이제 2kg짜리에서 2000에서 2150짜리, 3수에서 5짜리 한 가지, 2200에서 2200g짜리, 4수에서 5짜리 한 가지, 그 다음에 뭐 4kg 한다, 3kg 한다, 그에 따라 3kg, 4kg 그걸 다 이제 계속 입력하는 거죠. 그 종류를 사전에 할 거를. 와, 따다 보면은 지금은 이제 큰 거 나오잖아요. 그 나중에 막판에 가면 작은 거 나오잖아요. 그때는 이거 2000에서 그람은 비슷한데 개수가 많아지겠죠. 3개에서 뭐 6개짜리 이런 거. 그걸 입력해놓고 불러 쓰는 거예요. 불러 내 쓰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다시 해가지고 항상 왔을 때는 시작을 눌러야 돼요. 시작. 시작 눌러보세요. 시작 누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선택. 이제 아까 전에 이제 입력해놨으니까 선택해서 여기서 이제 아까 전에 1번 한 거지 2번 한 거지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아까 지금 두 번째 거 했으니까 이거 다시 처음에 거 선택했잖아요. 그럼 처음에 거 선택했던 게 이렇게 뜨는 거예요. 이렇게. 3개, 2000에서 2150, 3개, 4개, 3개, 5개, 500에서 750. 그죠? 마트나 이런 데는 또 이게 전부 다 500g 이상만 담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 그리고 또 500에서 또 아니면 600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게 뭐 많이 크게 나온다. 900으로 해도 되고. 그러면 그거는 담을 때 뭐 3수짜리, 3개짜리로 입력해가지고 해도 되고. 그게, 포도가 나오는 그거에 따라서 3수로 할 거냐, 4수로 할 거냐. 처음에 포도가 큰 거 나올 때는 뭐 3수짜리로 하든지, 3, 4수로 하든지, 그 그람을 갖다가 뭐 700에서 900으로 하든지, 뭐 그거는 사장님이 그냥 계속 입력했다가 삭제하고 또 포도 따는 거에 따라 봐서 추가 입력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아시겠죠?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한번 해보시면 지금은 설명드려서 다 기억하려고 하면 안 되고, 저거 보면서 눌러보다 보면, 아, 그렇구나 해서 아시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뭐, 크게 어려운 거 없죠? 예, 막상 해보면 어려운 건 없습니다. 뭐, 궁금하신 거는 있으세요? 예? 진짜 해봐야 알죠? 아이고, 목이. 네. 예. 네네. 네네. 그래가지고 그 세팅해놓고 불러오고요. 그 다음에 불러오다가 해보면 불편한 점이 있잖아요. 요거 기능 있네라고 아시게 된 거예요. 아시게 되니까 눌러가지고 또 그 기능을 알게 되고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모르시면 또 전화 붙어 있으니까 전화 주시면 바로 전화로 다 해결되고요. 아까 제일 중요한 거는 고장이 나면 제일 걱정스럽잖아요. 걱정스러운데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조정해서 그 화면 여기 화면에서 그죠? 알려드렸잖아요. 그죠? 화면에서 바로 요거 한번 꺼버리면 저울이 고장났다. 그죠? 꺼버리면 요 저울 한 개만 꺼져버리기 때문에 11개로 또 저울 대체를 할 수 있고, 또 저울 요것도 요 피스 요것만 풀면요. 요거 육각렌즈로 되어 있는데 요것만 풀면 요 접시가 빠져요. 요 교체만 하면 됩니다. 근데 거의 교체하는 일 없습니다. 자, 저기. 궁금하신 거는 있으시면 전화 주시고요. 뭐 요렇게 하면은 뭐 쓰는 데는 충분히 설명해. 아마 제가 금방 설명드려도 이제 그걸 다 기억해서 말로 하라고 하면 못하지만 내가 직접 한번 해보시면 숙지가 될 겁니다. 핸드폰도 처음에 그 막 몰라도 그죠? 한번 눌러보면 이제 알잖아요. 그거 똑같습니다. 핸드폰처럼 눌러보고 사용해보면 그때 이제 그 부분들이 작동하는 법을 알게 되니까 직접 써보시는 게 좋습니다. 예, 오늘 하여튼 여기까지 설명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